가을의 끝자락인 11월이 시작됐습니다. 공휴일도 명절도 없어 사실상 직장인들에게는 가장 잔인한 달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처럼 꽉 찬 11월은 어쩌면 한 해를 느슨하게 보낸 우리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라고 주어지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채널 UH도 11월처럼 꽉 찬 소식들을 준비했는데요. 알고 보면 쓸모있는 채널 UH 뉴스에서는 1일 외래 환자 4천 명 돌파 소식과 2021년 정년 퇴임식 행사 등을 전합니다. 이어 이달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핫이슈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울산대학교 병원이 새롭게 마련한 비대면 플랫폼 원내 스튜디오와 화상 교육장, 화상 회의실 등을 만나봅니다. 보람과 온정이 가득한 울산대학교 병원 사람들의 이야기, 보험병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울산대학교 병원 IT팀의 일상을 담았습니다. 그럼 11월의 채널 UH,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울산대병원이 지난 9월 27일 총 4,099명의 외래 환자가 방문하며 1일 외래 환자 수 최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재진입과 지속적인 병원 환경 개선, 최첨단 의료장비 도입, 우수한 의료진 확보, 고객 만족 프로그램 강화 등의 결과가 어우러져 외래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 기업인 덕산 홀딩스 그룹이 울산 지역 소아재활치료와 울산대병원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발전기금 1억 원은 기업의 뜻을 받아 지역 내 전문적인 소아재활치료를 위해 새롭게 만들어질 소아재활치료실 개소와 운영에 의미있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울산대병원이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서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1년간 의료 현장에서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과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 효과적으로 대응에 나선 우수기관에 표창하는 것으로 전 직원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로 인정받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한 줄 뉴스입니다. 지난 29일 2021년 정년 퇴임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퇴임식에는 총 8명의 직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비인후과 이태훈 교수, 남정권 교수, 안과 이창규 교수팀이 비용종 스테로이드 주사요법 적용 시 부작용 없이 효과적으로 치료됨을 세계 최초로 입증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아이저널 9월호에 게재됐습니다. 위드 코로나 방역 체제 전환에 맞춰 화이자 백신 2차를 완료한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이달의 가장 주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핫이슈 시간입니다. 코로나와 공존하며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가 이달부터 시작됩니다. 울산대학교 병원도 이에 발맞춰 원내의 비대면 플랫폼을 구축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춘 활발한 소통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소식 함께 보시죠. 코로나와 공존 공생하며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 시대, 비대면 플랫폼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병원도 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최근 비대면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별관 3층 홍보팀 사무실 내 원내 스튜디오를 구축했습니다.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 4K 캠코더와 오디오 믹서, 프롬프터, 크로마키 등을 갖춘 이곳에서는 교육 영상 제작과 인터뷰 촬영, 강의 녹화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곳에서 제작된 친절한 울닥터와 이슈인 UH 등이 울산대학교병원 공식 유튜브를 통해 선보여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원내 스튜디오를 이용하려면 그룹웨어 자료실에 있는 스튜디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해 홍보팀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일정 시간 교육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상황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 그 환자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한 영상 교육 자료를 만들게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이런 병원 내 시스템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저도 자주 이용할 것 같습니다. 본관 5층 강당 앞에 위치한 화상회의실. 화상회의용 대형 모니터와 카메라, 마이크 등을 갖춘 이곳은 각 기관과의 화상회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센터 4층 세미나 2실에서는 화상 교육장이 들어섰습니다. 인턴 등 신임 의료진들의 교육 등을 위해 마련된 이곳은 화상 회의용 PC와 카메라, 유무선 마이크 등의 장비를 활용해 우수 의료진과 함께 교류할 수 있습니다. 화상 회의실과 화상 교육장 모두 그룹웨어 예약 시스템을 이용해 사용 가능합니다. 최근 2년간 코로나 시대 때문에 대면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대면 활동 및 그간에 이루어졌던 화상 회의 및 교육도 같이 이루어지는 하이브리드 시대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발맞추어서 우리 울산대학교 병원도 새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염 걱정을 덜고 언제 어디서든 접속만 하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비대면 플랫폼. 울산대학교 병원의 원내 비대면 플랫폼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소통 매체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달의 핫 이슈였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은 이번에 새로 구축한 원내 스튜디오를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울산대학교 병원 사내방송 채널 UUH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방영될 따뜻한 보온병도 놓치지 마세요. 기술이 격변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는 평생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업의 요구와 프로세스 혁신에 빠르고 정확하게 발맞출 수 있도록. 울산대학교 병원 출입문에는 누구나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바로 울산대학교 병원 전자 출입명부인데요. 감염병의 예방과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위해 만들어진 이 어플리케이션, 바로 IT팀의 작품입니다. IT팀은 병원의 업무를 정보화하여 모든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환자분들이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부서입니다. OCS EMR을 포함하여 모든 의료정보 시스템, 그리고 모바일 의료정보 시스템, 그리고 전사관리 등 모든 서비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 업무입니다. IT팀은 수많은 환자들의 정보를 담고 있는 병원 내 서버 네트워크는 물론 4천대에 이르는 PC와 여러 전산 장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시대의 소중한 자산인 병원 내 정보들, 특히 환자의 병력, 건강상태, 진찰과 입원과 퇴원 기록 등 환자의 모든 정보를 전산화하여 입력과 관리, 저장하는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인 EMR. IT팀은 이 EMR을 의료정보이자 연구자료로 빅데이터화하고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는 것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는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의 업무를 최소화하고 환자분들에게는 빠르고 편리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 근데 매번 할 때마다 굉장히 새롭거든요. 기술이 격변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는 평생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새로운 기술이 들어와도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그런 타임 세이퍼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조성을 다하겠습니다. IT팀 김탁입니다. 아침부터 울리는 네. 전화. 아, 프로그램이 안 열리신다고요? 네. 이처럼 IT팀의 일이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의 파급력이 있기에 늘 긴장이 이어집니다. 전산 시스템에 장애가 생겼을 경우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원격 지원이나 아니면 현장 방문을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수백 명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시는데 정말 저희 작은 실수 하나가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긴장을 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제 잘 됐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급변하는 ICT 환경과 함께 전산의 중요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만 해도 몇 년 새 환자 이송 시스템, 노트톡 등 다양한 IT 서비스가 속속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병원의 미래를 살펴보며 정보와 계획을 수립하는 것 또한 IT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예, 그 IT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현장에서 그 모든 직원들이 그 무중단 시스템에서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를 위해서 저희 부서 직원들은 모두 끊임없이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그 현업의 요구와 프로세스 혁신에 빠르고 정확하게 발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IT팀에게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퇴근까지 우리 삶의 많은 부분 PC와 어플리케이션 등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도 0과 1, 이진법의 숫자와 씨름하는 IT팀이 있기에 환자도 의료진도 별일 없는 보통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고 싶어내는 퀴즈 퀴즈. 울산대학교 병원이 최근 이것에 맞춰 원내 스튜디오와 화상 교육장 등 비대면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며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새로운 방역 체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위드 코리아, 2번 위드 코로나. 정답을 아시는 분은 11월 20일까지 카카오톡 채널 UH 검색 후 1대1 채팅방을 통해 정답과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채널 UH 시청소감도 함께 남기면 당첨 기회는 업! 추첨을 통해 모두 20분께 10,000원권 상당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지난달 퀴즈 정답은 1번 하이프였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채널 UH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UUH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괜찮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시대에 발맞춰 못하겠다.